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떻게 섬길까? 예, 어떻게 섬길까가 더 커야 될 것 같긴 한데 예, 이중의 헌신. 예, 뭐를 섬기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복음과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복음 안에 있게 되었는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그 실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 핵심은 그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사람들 생산 공장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구제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화장품 회사 구호이죠. 세상을 바르게 하고 또 빈부의 격차를 없애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교회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피로 씻기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해서 양자의 영을 주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어서 그 안에다가 그 DNA를 하나님의 성품을 심는 것입니다. 예, 그런 개조 공장, 그러한 이식 수술의 병원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들을 그 안에서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생산한다고 하니까 조금 기계적으로 느껴진다면 그런 좋은 농장입니다. 그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 품종을 이식해서 포도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의 수호자가 되어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구약 약속의 수호자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세속화되고 있지만 복음의 사람들을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이 열 사람이 세워지면 하나의 도시가 삽니다. 저희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물질화되고 세속화된 세상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또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에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고 좋다하는 서울에 가서 코엑스 앞에 제가 코엑스 앞에서 숙소를 얻고 있었거든요. 거기가 교통의 여지, 교통도 편하고 지하철로 다닐 수 있고 그랬더니 한국은 전에 선교 때 베트남 호치민시를 갔더니 그렇게 그 전광판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가난하다가 살림이 피면 이 억울한 것을 어디다 푸냐면 큰 TV에다 푸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큰 TV부터 이렇게 사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베트남에 가니까 그렇게 전광판을 많이 세워놨더라고요. 여기저기에다가 막 그 전광판이 그 큰 모니터 화면이 큰 화면을 모니터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그렇게 되는데 한국에 그 코엑스 앞에 갔더니 전부 지하철에 가도 어디 가도 전부 큰 화면들이 여기저기서 불이 꺼지지 않고 아마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문명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서 세상이 좋아졌구나 그런 느낌을 누군가는 아마 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우리는 최고의 시대를 살고 있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인기 유명 모델 연예인 아마 뭐 그런 사람들로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선명한 얼굴로 물론 선명하게 꾸민 얼굴이겠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선명하게 그려지고 꾸며진 얼굴로 거기에 그 큰 전광판에 계속 변화되면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가면서 아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러려면 옷은 무엇을 입어야 될까? 신발은 뭐를 신어야 되지? 화장은 머리는 액세서리는 가방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그게 날마다 각인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 좋은 세상에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모델이 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로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복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속사람으로부터 세워서 바꾸어 가려고 하십니다. 그런 전광판을 많이 세워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진정한 복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세워져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디아스포라 땅에 고백적인 그리스도인 복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 열매를 맺고 DNA에 합당한 삶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복음 DNA를 가진 복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섬길 것인가? 무엇을 섬기죠? 바로 그 일을
그 복음의 일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중의 헌신을 함께 나눌 것인데 그 이중의 헌신은 뭐냐면 복음을 위한 헌신, 예수님을 위한 헌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 복음의 묘목을 심어서 극상품 복음의 묘목을 심어서 포도나무를 자라게 하고 생산해낸, 열매를 생산해낸 바로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세계 선교는요 내일 모레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 선교란 봉사란 구제란 그리고 세상을 바르게 하는 일이란 바로 그 복음의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전광판에 나오는 모델들은 할루치나치온이에요. 허상입니다. 신기루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허상입니다. 그게 뭐죠? 파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공허한 가짜 이미지입니다. 기획사에서 만든 이미지.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정치인들은 그런 이미지를 찾고 만듭니다. 그래서 안 먹던 오뎅을 먹고 그리고 꼭 재래시장에 가서 악수를 하고요. 그리고 고아원을 가고 아이들을 품에 안고 그리고 지옥철을 탑니다. 뭐 타지 말란 법은 없고요. 그리고 리무진을 타든지 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뭐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지의 허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허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예, 진짜 포도나무 그리고 진짜 열매 그리고 참된 성품, 참된 인격 그것을 우리는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그 일에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을 보내서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직접 복음이 되게 하셨고 그 복음이 번져나가도록 이식해서 퍼져나가도록 배양해서 퍼져나가도록 바이러스가 얼마나 빨리 퍼져나가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이러스는 그보다 더 빨리 번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심었는데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나네요. 복음이 맺혔습니다. 30배 맺혔습니다. 2절은 60배고요. 3절은 100배잖아요. 예, 그렇게 맺혀가는 건데 30배, 60배, 100배는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열매가 맺힌 거예요. 여러분 보았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보지 못했어요. 며칠 전에 우리 집사님이 한국에 간 우리 집사님이 어디 한둘인가요? 한국에 가신 분. 예, 지금 제가 한마음께서 20년 있으면서 예, 우리가 한 양육한 분이 한 4,800명 예, 그중에 뭐 대다수가 한국으로 다시 예, 귀국하셨죠. 또 온 세계에 흩어져 계십니다. 네, 최근에 한 1년쯤 전에 한국에 1년 반 가신 분이 가서도 열심히 큐티하고 열심히 섬기고 있죠. 여기서 제자훈련하고 가서 그리고 지금도 큐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자기 직장에서 잘 나가던 분이 19년 동안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엘리트고 그래서 목표는 사장이었는데 한국에서도 S대학 나왔고 자기 스펙 관리 잘하고 그래서 주재원으로 나갔다가 목표가 사장이었는데 그만 뭐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뭐 어떤 실수인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건지
그러면서 회사에서 퇴직을 당했다. 아마 그게 너무나 낙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살을 결심하고 그 집사님이 그게 친구인데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가 큐티한 거를 보내고 그리고 제 설교 그 5분 메시지도 보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돌이켜서 자살을 돌이키고 그리고 다시 살 소망을 얻었다. 그 간증을 제가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큐티에 대해서 때로 자신 없어 하시죠. 그러나 그 안에는 DNA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아주 옛날 광고에 게맛살에는 게가 들어있냐고요. 안 들어있죠. 예. 오징어 땅콩 과자에는 오징어가 들어있냐고요. 맛만 들어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실제로 뭐가 없다고 그러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능력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능력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믿고 또 이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으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님 코로나 때문에 생명이 위독하다. 그래서 그 에어 앰뷸런스를 1억 3천만 원에 또 선교팀이 여러 교회가 저희 교회도 헌금을 했고 그래서 그분이 요즘 메시지를 계속 보내오시고 쌩쌩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섬기는 이가 없이 어찌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2장에서 그 일들을, 그 지나온 일들을 데살로니가에 그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복음이 그들은 알지도 못했는데 뿌리기만 했는데 그 다음에 달려가서 자기들이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 거죠. 아까 그 간증한 집사님은 샌디에고로 다시 주재원 발령이 났대요. 그러면서 한마음교회에서 복음을 다시 만나고 그리고 다시 샌디에고로 가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이 왔어요. 그래서 또 복음이 번져가는구나. 열매가 번져가는구나. 물론 복음은 어디에나 있고 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진짜 극상품 묘목을 심어서 그가 가는 곳마다 약속의 땅이 되고 낙심한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주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얘기를 하기 전에도 이미 거기에 그 소문들이 다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고 그리고 어떻게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지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음 교인들이 결단하기를 좋아한다는 게 프랑크푸르트의 직장가의 소문이 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나 감사했던 적이 있어요. 예. 뭘 그렇게 결단들을 하느냐고요. 예. 주님 앞에 이중의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복음을 심는데 방해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위대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서 수술실은요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왜 깊은 곳에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영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알겠어요. 병원에 계신 분들도 몰랐지. 방해가 있기 때문에요.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피베라에 가려면요 힘들어요. 그리고 아무 엘리베이터나 탄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잘못 가면 막 뭐라 그래요. 네, 여기 수술실 영역이라고. 방해가 뭐가 방해를 해요? 모든 세균들이, 그렇죠? 모든 박테리아들이 방해를 하잖아요. 거기는 정말로 청정지역이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삼엄하고 가장 시설이 잘 돼 있고 그리고 가장 환경에 영향을 타지 않는 곳에 예, 수술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심는데 어찌 방해가 없겠습니까? 수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복음은 어떻게 전파되었습니까? 어떻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까?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4절의 말씀,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예. 바로 복음을 위탁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탁하셨습니다. 포도원의 품꾼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음인데 그러나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위탁하시는 거예요. 저희에게 그 복음을 위탁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복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자기에 맡기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단계로 하셨는데 4절의 초반부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는 말은 이 도키마조라는 신약성경에서 유명한 헬라어 동사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연단하다, 재련하다, 시험하다, 검증하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검증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이 복음 DNA를 네가 가지고 가서 거기에다가 전할 수 있겠느냐.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수술하고 이식하고 안착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세요 예수예요. 이것도 못해요 여러분. 마치 내가 설득하고 모범을 보이고 내가 하나님처럼 다 해야지 저 사람이 예수 믿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코엑스 앞에 광고판에는요 멀쩡하게 만들어진 사람 하나 비추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따라가서 백화점에 가서 옷 사고 신발 사고 그리고 성형외과 가고 미장원 가고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우리가 모범이 돼서 멋지게 다 살아내고 일생을 보여줘야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요? 그거 핑계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힘든 일을 만들어요? 뭐 교회가 문제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문제라고요? 그래서 문제 다 해결하고 나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요? 그렇게 힘든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극산풍 포도나무 품종 사면 돼요. 사면 돼. 그리고 가서 심으면 되는 거야. 말처럼 쉽진 않아요. 그래도 못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하면 된다고. 하면 돼. 왜 못해요?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는 방법은 전날 저녁에 결단한다. 아침에 눈 뜬다. 나온다. 끝이에요 여러분. 예? 냉장고에 코끼리를 어떻게 넣는다? 부목사님 시킨다. 작년에는 코끼리를 좀 잘 못 넣었어요. 사람이 부족해서. 근데 올해는 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넣을 거예요. 저도 넣고 문 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복음을 위탁한 사람은 제자이고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청지기입니다. 저희는 청지기예요. 버틀러. 그래서 교회의 직분 중에서 제일 좋은 직분은 예,
집사 직분이에요. 집사 직분. 우리는 뭐 임명하기도 전에 그냥 편의상 다 집사라고 불러요. 뭐, 교회 오늘 처음 나온 분도 집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을 필요가 없어. 우리는 이미 집사라고 다 사람들이 인정해줬는데 뭐하러. 근데 그 집사라는 직분은 이 버틀러죠. 그 집안의 살림을 다 관장하고 구석구석을 다 아는 사람. 이제 장로님 되면은 좀 더 크게 봐야 돼요. 그래서 약간 장로님은 사실은 한직이야. 집사님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네. 인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를 아까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도키마초 시험하고 검증하다. 하나님께서 검증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그거 하나만 검증하셨어요. 그래서 아, 당신은 복음을 전할 만하다. 내가 오늘 큐티하고 내가 오늘 말씀을 심어서 내 마음속에 눈물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감격을 주셨어요. 이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어.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하냐 그거 하나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정성이란 뭐냐면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가 응답하기 위한 것인지 그거 하나만 입증하면 영향력은 있고 열매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 저 사람은 나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고 내가 막 놓을 때 만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유학할 때 만나가지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었어. 뭐 때문에 조금 트러블이 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싫고 저 사람은 아우 힘들 것 같고요. 저분은 직장에서 같이 이렇게 있는 분이니까 직장에 있는 내 이중적인 모습을 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순을 할 수 없고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남아요? 당나귀에서 머리 빼고 꼬리 빼면 뭐가 남아요? 네? 물고기에서 머리를 빼면 지느러미 빼면 뭐가 남느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 복음적으로 뻔뻔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에게 옳게 여기심을 받는 기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는지 그거 하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미지는 그래서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제가 여러분을 변호합니다. 한마음교회 성도들 여러분을 변호합니다. 네. 아직도 부족하다고요? 아직이라는 말은 주님에게만 쓰는 거예요. 오시지 않은 주님에게만 쓰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예요. 주님은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하셨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에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기에 충분해요. 그래서 청지기로 쓰임받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3절에 보니까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즉 트릭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마치 나는 천지창조 때부터 있었던 것처럼 나는 마치 기독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트릭 쓰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안 받아요. 모르니까. 남자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인터넷에서 교묘한 질문들을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면 대답 못하죠. 저는요. 질문이란 질문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은 도킨스한테 가서 물어보라고요. 그 무신론자들이 그런 거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 질문들 파고드는 것. 우리는 그런 질문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하신 일이에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완전한 척 가장할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는 계속 깎아내려요. 예수를 덜어 믿었구만. 아직도 당신은 다 깨지지가 않았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충분해요. 또 우리는 이해관계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헌신하는 것. 우리의 인간적인 이해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이해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면서 이방인 교회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의 회당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서로 살아가는지,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어떻게 공교를 받으면서 살아가는지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것을 몰라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먹이고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편의를 또 그들의 생계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그게 마땅한 거예요. 인간적인 도리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열심히 자기들이 죽도록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비량 선교를 한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것이 마치 모르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해관계입니다. 우리도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바로 그와 같은 초대교회 모범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2022년이 됐는데 아직 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남성교회, 여성교회를 구성하지 못했어요. 전통교회 같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남성교회, 여성교회 혹은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는 교회의 기본이 되는 조직인데 우리 교회는 그게 항상 늦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사역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복음 양육에 가장 핵심을 두는 교회가 되면서 전통적인 기관과 조직들은 자치적인 스스로를 위한 조직에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느냐 그 프로세스에 교회 모든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팀이 많아졌습니다. 사역팀이 우리 교회 자체를 위한 게 아니라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느냐에 따라서 사역팀이 그리고 그 모든 사역들은 저희가 전부 다 자원하고 자비량하는 예. 그래서 교회가 헌금 거둬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우리 자치기관들에게 다 나눠줘서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명분상으로 선교 조금 하고 구제 조금 하고 장학금 조금 주고 그 다음에 다 우리끼리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뭐 이거 아니고 간에 그래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세우고 복음의 생산공장이 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사역조직화하고 그리고 사역팀이 저희도 지금 20여 개가 넘어요. 그 사역팀들이 다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저의 생활비를 공개하는 것 외에는 저도 자원하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특권층 특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제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먼저 자원하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함께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에요. 청지기 정신입니다. 남녀 성교회가 구성되지 않은 이유도 거기 있어요. 남성교회는 다 지금 모두 다 사역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남성교회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큰 우리가 사역, 단기 사역을 할 적에 무슨 전도 축제라든지 아니면 제자훈련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무슨 선교대회라든지 이런 일을 했을 때 주차 안내도 하고 이런저런 섬김을 하는 거 픽업하고 그럴 때 좀 쓰이고요. 여성교회는 주로 이제 부엌에서나 이런 음식이나 이런 거 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여기저기 사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부엌에서 하고 또 해야 되는 게 마음의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역자들이 주일날 새벽부터 와가지고 바쁘고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도 간단한 식사를 또 점심 식사를 계속해서 섬겨주셨어요. 제가 몇 번이나 사양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두 해 정도 제가 못하게 했어요. 그랬는데 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또 하세요. 근데 올해 들어서도 작년에 계시던 분들이 또 계속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성교회는 구성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저렇게 좀 부담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예, 올해 교역자 식사 우리가 알아서 할 거예요. 예, 여성교회 하는 일이 주로 하는 일이 교역자 식사 만들어서 드리는 거 저는 그게 마음에 걸려요. 예, 그래서 식사 안 할 겁니다. 우리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하죠. 네, 알아서 할 거예요. 저희에 관해서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 때도 보니까 아침에 교역자들 식사해가지고 오세요. 그거 하려고 얼마나 저녁에 마음이 바쁘게 해서 물론 기쁘게 하세요. 물론 기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어떨 때는 뭐 2시, 3시에 일어나서 오신대요. 그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오해 소지가 약간 있지만 목사님 또 뭐 때문에 삐지셨나?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말로 했어요. 오늘부터 하시지 말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벌써 다 만들어놨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성교회, 남성교회 조직 없이 가볼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역팀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성교회가 섬겨야 될 일이 있다면 그때그때 조직해가지고 그때그때 섬길 수 있도록 저희가 부탁을 드릴까 생각해요. 예. 교육자들은 상관없어요. 그 대신에 부엌을 관장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성교회 조직은 필요하죠. 예. 그건 우리 젊은 권사님들이 좀 하실 거예요. 그때그때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두 번째는 시간이 많이 가서. 두 번째는 유모입니다. 권위자처럼 하지 않고 유순한 유모처럼. 유모가 아이를 위탁받아가지고 아이를 성장하는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아집도 없어요, 유모는요. 말 안 들으면 속이 상하고 속이 끓고 그러잖아. 유모는 유순해요. 자기가 맡은 이렇게 돌보고 양육하는 일만 돌보면 되는 거죠. 사도들은 우리가 유모와 같다 그랬습니다. 양육하는데 1차적인 목적을 가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양육하는 일에 쓰임받고 자원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포도 열매를 내고 그것이 포도주가 되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와이너리에 그 공정이 필요하겠어요? 그 포도밭에 얼마나 많은 품꾼이 필요하겠습니까? 기계로 다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교회에 벌써 어떤 이들은 벌써 은퇴를 시작하기 시작. 하나님의 일에 더 많은 일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자체를 위한 것은 아니고요. 복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저희가 디아스포라를 섬기는 일에 더 많은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우리가 감사헌금 잠깐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죠. 네, 저도 하고요. 우리 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부터 자원해야 돼요. 디아스포라 300교를 어떻게 섬길까요? 어려운 교회와 목회자들을 우리가 섬기하는 일에 제자반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500유로씩 해서 여기저기다가 3년을 작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그리고 일터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자 킹덤 컴퍼니가 되자 그랬는데 구체적인 예산을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약속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몇십 개 교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자원해야 되죠. 예, 저도 자원하려고 그렇습니다. 예. 또 성도들이 목사님 장학금을 주세요.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저도 제가 예, 딜리버리만 하지 않고 나도 참여해야 될 텐데 늘 그 생각을 합니다. 난민 선교 그리고 또 선교를 위해서 할 일들이 많죠. 뭐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 우리가 뭐 얼마나 힘이 있다고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일터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출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채우실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아카데미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다음 세대의 복음 DNA 그리고 복음적인 자아상 복음적인 문화 그리고 복음적인 세계관 복음적인 리더십 그리고 복음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들을 열등감 없는 다음 세대에 당당한 자부심 있는 일꾼으로 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예,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들. 이 4월에도 우리가 윌러브 그룹을 초대해가지고 오는데 15명이었는데요. 우리가 개런티는 못 주지만 항공편과 숙식은 책임지자. 그랬더니 벌써 15명 오잖아요. 우리가 집회하고 그것만 해도 한 몇만 유로가 될 것 같아요. 1년에 한 4차례 매번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자 한 10만 유로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직할 수 있겠다. 그러면 작은 교회에 있는 청소년들은 불러다가 부모하고 또 같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딘가에 숙박을 하고 그래서 퀄리티 높은 복음 교육을 하고 그들의 가슴 속에 불을 지르고 엘리트 의식을 심고 복음적인
자아상과 세계관을 심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자 그거예요. 이제 수련회 한번 잠깐 해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가지고는 힘이 약해요. 세상이 그만큼 악해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강도 투입을 하자 그런 거예요. 대안학교를 세우자.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흩어진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가 단기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자원을 하고 물질로 자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모이고 네 번째는 전달자예요. 시간이 가서 그렇게 맺겠습니다. 부모는 먹이고 기르고 교육하는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은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전달자입니다. 사자, 선포하고 전달하는 사람들. 우리가 전달하고 이 모델과 이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안디옥 교회가 본받고요. 안디옥 교회를 빌립보 교회가 본받고 빌립보 교회를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베로야 교회가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본받게 되는 거예요. 그 모델이 패러다임이 이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적인 모델을 복음과 교회의 관계를 다른 교회에다가 디아스포라 300교회에 심는 거예요. 예. 그 몇 푼 안 되는 예산 가지고 맨날 손 들고 내리고 의결만 하면서 마음 상하고 갈라지는 그런 의결기구 교회 말고요. 그런 자치단체 학생회 같은 교회 말고요. 사역을 위해서 생명을 세우는 일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 모델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자원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는 방관자도 없고 이방인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는 말만 하고 성도들은 섬기고 그렇지 않고 저도 섬기고 저도 하나님 앞에 저의 진액과 피라도 내어놓아서 생명도 내어놓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곳에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중의 헌신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교회의 열매가 나고 사람들이 생명이 살아났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겁니다. 코엑스 앞에 무슨 전광판을 세워야 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면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원을 안 하느냐? 많이 했어요. 작년에도 많이 했어요.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원래 자원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이리저리 어려우니까 그렇게요. 예. 목사님들이 봉헌 기도를 할 때 우는 소리를 하세요. 마음에는 있지만 형편이 안 돼서 못하시는 분들 어렵고 정말 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같은 복을 주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섬기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만큼 은혜받지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넘치게 자원하고 넘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복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